꽁이야, 꽁지야. 꽁꽁튜브. 어머, 왜 목에 베개를 채운 거야? 솜이 빵빵하니 딱 베고 자면 좋겠어. 야, 김꽁이, 너 엄마의 작품을 아주 못 오그랬어, 이 자식. 꽁꽁튜브. 안녕하세요, 꽁아. 오늘은 안 입는 옷들을 과감하게 찢어버렸어요. 오늘의 준비물은 정말 간단한데요. 못 입는 옷이나 천, 묶어줄 리본끈, 솜, 그리고 기본 도구. 우선 원단을 직사각으로 잘라주세요. 크기는 원하시는 대로 아이들 사이즈에 맞춰서 만드시면 돼요. 다른 원단을 뒤집어 주시고요. 네 면을 촘촘히 홈질을 해주시면 돼요. 좀 더 튼튼히 하고 싶으시면 다금질을 해주셔도 좋답니다. 저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홈질로 했어요. 모든 면을 바느질을 하셨다면 솜을 넣을 수 있게 가위질을 해줄 건데요.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가로든 세로든 상관없고요. 솜을 넣을 수 있는 만큼만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제 솜을 준비해 주시고요. 바느질한 원단을 다시 뒤집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모서리까지 잘 뒤집어 주셔야 모양이 예쁘게 잡혀요. 다 뒤집은 원단을 쫙 펴서 모양을 다시 한번 잡아 주시고요. 이제 솜을 넣어 줄 거예요. 솜을 넣으실 때는 한 번에 많이씩 넣으면 골고루 안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조금씩 구석구석 꼼꼼히 넣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빵빵한 베개가 준비되었어요. 이제 솜을 넣으려고 터놓았던 구멍을 메꿔주시는데요. 다시는 솜이 나오지 못하게 꽁꽁 메꿔주세요.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서 바느질 방법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저는 가끔 글루건으로도 붙이기도 해요. 이제 빵끈이나 실로 중앙을 꼭 묶어주시면 되는데요. 실이든 빵끈이든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되고요.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거 쓰시면 더 좋고요. 이제 거의 끝 마무리가 다가왔어요. 중앙은 새꽁이의 다른 영상들과 비슷한데요. 원단을 직사각으로 잘라서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신 후 대략 1cm 정도로 접어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글루를 발라서 중앙에 잘 붙여주시면 완성! 붙이시고 조금 눌러주시면 튼튼하게 잘 붙어요. 글루를 사용하실 땐 뜨겁거나 데이실 수 있으시니까 꼭 손 조심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만든 빵빵이 리본이랑 미리 만들어둔 리본들인데 꼭 보타이가 아니더라도 빵빵해서 브로치로 만들어 보셔도 굉장히 예쁘고요. 핀으로 만들어 활용하셔도 좋아요. 이제 새꽁이들 착용샷 보러 가실게요. 어머, 있잖아, 나 궁금한 게 있는데 고개는 언제까지 쳐들고 있어야 되냐?
잘하면 간식은 주는 거냐고. 김꽁지, 저 바보 녀석 또 속았네. 그런다고 어머니 간식을 줄 거라고 생각하다니. 쯧쯧. 잘 보라고. 고개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쳐든다고 간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얼굴에 미소를 살짝 머금고 난 너무 행복해요 라고 표현을 해야 해. 이때 자본주의 미소가 아닌 척을 잘해야 돼. 난 간식 안 줘도 잘한다 이렇게 말이지. 아니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 줬으면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당연하긴 한데 넌 아직도 모르냐. 어묵은 약올리기 대마왕이라고 놀리고 싶어서 안 출걸. 어흉, 어묵 못 대쳐 먹었어. 그럼 난 흉아만 믿고 있을게. 기다려, 금방 어묵이 간식 주고 싶게 만들 거야. 내 미모를 봐. 간식이 따따블로 주고 싶어질걸. 알았어 알았어, 이 자식들아, 엄마가 졌어. 꽁타니만 찍고 먹자. 오늘 새꽁이네 보타이 어때요? 꽁이, 꽁지, 꽁타니까지 너무 잘 어울리죠? 언제든 궁금하신 점이나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이제 모델 잘해준 새꽁이 간식 타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Thank you.